그래서 항상 인류 역사를 보면은 북쪽 나라가 남한을 이겨요. 남쪽을 이기는데 뭐 기후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가끔 가다가 이 원리가 안 맞는 예가 있어요.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삼국 시대에 신라가 통일을 했단 말이에요. 그렇지. 그러면 왜 신라는 남쪽에 있는데 안 망하고 오히려 거꾸로 신라가 통일했을까? 여기는 한 가지 원리가 작용됐어요. 뭐냐? 연합이 연합. 당나라하고. 연합을 할 때는 거꾸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.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도 미국하고 한미동맹 없으면 이거 옛날에 날라갔지. 이거 그냥 벌써. 끝났죠. 네.